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 제가 JP 퍼블릭 스쿨 교복을 보여드릴 건데요. 네,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런 교복을 입어요. 네, 죄송해요. 반추가 빠져가지고. 네, 그 다음에 윗도리는 겨울날은 여러 가지로 입을 수가 있는데요. 여름은 이렇게 입습니다. 교복 이렇게 있는데요. 여름에는 이렇게 입어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네, 제가 준비를 잠깐 하고 있어서요. 죄송합니다. 네, 하고 이 윗도리와 같이 입어요. 네, 좀 제가 잘 못하겠어요. 이 옷도리랑 이 치마랑 같이 입어요. 그럼 제가 한번 합체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다 벨트랑 뭐 아이디 카드라는 것도 있는데요. 그거는 제가 저쪽에 있어서 그게 그러면 합체하면 이렇게 돼요. 인도나 외국은 하는데요. 여기다 양말까지 있어요. 겨울에는 바지를 입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 긴팔 원피스에다가 아니 이 원피스에다가 이 원피스에다가 저거 좀 더 긴 걸 입는 사람도 있어요. 여러 가지로 입을 수가 있는데요. 이거 우리 교복은 네. 네, 이게 여러 가지로 입을 수 있는 교복이에요. 하고 여기 아이디 카드가 있는데요. 정보들이 써있는데요. 하지만 저는 정보를 가리기 위해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일부러 빨리 지나간 거예요.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돼서요. 네, 이렇게 있고 거기는 뭐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가져가면 안 된대요. 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. 네, 하여튼 이렇게 했고 아주 크고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. 쉬는 시간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제 생각에는 중학교까지 있는 것 같아요, 거기에. 네,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빠이빠이. 제가 오늘은 그걸 알려드렸어요. JP 교복을. 그럼 빠이빠이.